이 음악을 이렇게 듣네요. SBS 드라마 7인의 탈출에서 조작 산동의 죄명을 가진 유죄인간 양진모. 그를 연기한 본캐 윤종훈도 유죄인간으로 유명합니다. 다정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멋진 목소리로 여심을 사로잡은 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값 달게 받으러 나왔대요. 오늘 배우 윤종훈 씨와 러브게임 초대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종훈입니다. 지은 죄가 많아요, 윤종훈 씨. 멋진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과. 예, 러브게임은 진짜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오는 거예요. 네,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그렇죠. 진짜. 그때도 가을쯤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때가 시간이 좀 나나 봐요, 그죠? 촬영을 계속 하다 보면, 그죠? 이때쯤에 네. 이제 뭐 방영되면서 이때 윤종훈 씨가 제일 좀 시간이 나서 아마도 러브게임 찾아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아유, 뭐 저야 항상 영광입니다. 아, 네. 저는 뭐 항상 기다리죠. 근데 이번에 작품을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아예 아닙니다. 뭐 고생. 근데 윤종훈 씨만 고생이 아니라 그 7인 모두가 열연을 하고 있어서 다 같이 대단한 연기자들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뭐 감독님부터 뭐 네. 작가님 모든 제작진 분들 배우님들 다 똘똘 뭉쳐서. 네. 가장 힘들었던 거 뭐 거두절미하고 이게 제일 힘들었다. 뭐 예를 들면 액션도 있었고 감정 연기도 있었고 뭐 예. 아니요, 제일 뭐 힘들었던 예.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 제일 신경 썼던 건 뭐예요? 신경 썼던 거. 연기죠, 뭐 연기 아. 연기밖에 없죠. 혜원은 일부러 이제 그렇게 좀 처음부터 캐릭터 때문에. 네, 캐릭터 때문에 이제 기르기 시작했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1년 와. 네, 근데 머리가 굉장히 이제 길고 뭐 이렇게 좀 장발 네. 그리고 날티 약간 나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네. 저희 샵 원장님이 네. 제가 제일 빨리 했는데 네. 많은 남자 배우님들이 네. 그런 머리를 하시고 이제 먼저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나중에 제일 먼저 찍었는데 억울하네. 그죠? 그거 이제 감독님밖에 모르니까 우리 네. 스태프들밖에 모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헤어까지는 또 신경을 못 썼죠. 예. 제작 발표 때 헤어를 탁 자르고 네. 예. 이제 딱 우리 팬들 앞에 섰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네.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작 발표회 때는 이제 시즌 2 촬영을 들어갔으니까 네. 아무래도 시즌 2에는 머리를 자르고 나오는 게 아, 스포. 시청자 여러분들께 걸리겠구나. 그렇네. 스포가 됐네요. 네네. 네네. 그렇네. 아, 그러면 뭐 이렇게 자르는 계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아, 그래. 네. 왜냐면 그런 계기가 없이 그 캐릭터가 갑자기 헤어를 바꾸진 않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짧은 스포지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대표 양진모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별똥별에서 그때는 네. 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역할이었죠. 네. 저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별똥별. 정말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그걸 굉장히 사랑하는 드라마. 기다렸다 봤어요. 네. 저는 사실 그런 류의 드라마를 좋아해요. 예. 약간 좀 따뜻하면서 알콩달콩하면서. 네, 네. 그런데 거기서도 그 캐릭터인데 그럼 작가님은 별똥별이 전작이잖아요. 그걸 보시고 윤종훈 씨를 캐스팅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지금 그런 생각이 나요. 그때 되게 제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저랑 기준이 형이랑 이제 미팅, 네, 식사 네. 한번 하자고 네. 그러셔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작가님이 누구도 보지 못한 따끈따끈한 지금 신호과 대본을 가지고 이제 정중하게 캐스팅 요청을 해주셨던 그런 감동스러운 순간이 기억나네요. 밥 먹으면서 네. 네네네. 그때 뭐 중식 먹었어요, 일식 먹었어요, 뭐 불고기 먹었어요. 아, 그때 뭐 시켜 먹었거든요. 아, 주문 배달 주문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사무실에서. 아, 근데 음식은 생각이 안 나요? 아, 음식은 생각이 안 나요. 야,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다 달라. 어떤 분은 음식만 생각이 나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또 기억 못 하시는 배우도 있어요. 혹시 작가님이나 감독님이 해준 얘기 중에 그날 지금 음식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또 굉장히 행복한 시간 이었는데 해준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얘기 있어요? 기억에 남는 말. 네, 감독님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예. 네, 왜냐면 이제 저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역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큰 도전이었고 두렵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시즌 1이 완전 사전이다 보니까 예.
이 연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네.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다. 네, 이 말이 가장 힘이 됐군요. 네, 뭐 늘 믿고 쓰는 배우니까 우리 윤종훈 씨는. 네. 간단한 웜잉업 퀴즈 하나 하고 본격적인 토크도 네. 들어가 볼게요. 예, 윤종훈 씨가 퀴즈를 내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양진모 톤으로. 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 아까 작가님이 아 그래요? 대본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아, 예,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양진모 톤은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훈이를 맞춰봐 문제 나갈게요. 이렇게 예, 저는 SBS 금토 드라마 이것에 탈출해서 악인 양진모로 연연을 펼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보기도 드릴게. 1번 7인 2번 애기야 가자 파리의 연인. 아니 애기야 가자 너무 불량해. 지금 카메라 보시고 보기만 네. 좀 다정하게 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보기 네. 1번 1번 7인 보기 2번 애기야 가자 파리의 연인. 네네 감사합니다. 요렇게 또 예,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샵 1077 50원 이름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는 영화 관람권이 선물로 갑니다. 예, 마마무 솔라의 엑시트 이어드려요. I'm looking for an exit. 신의 탈출 OST입니다. 마마무 솔라의 엑짓을 전해드렸습니다. 엑시트. 네. 정답은 7인이었는데요. 최초 정답자 양서영님 그리고 오늘 밤 10시 본방사수 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7인 보내주신 네. 조선주님. 예. 정답 1번 7인 힌트도 열연하는 멋쁜 배우네요. 4994님 세 분께는 영화 관람권 선물로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죠. 예,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요일이 금토. 네. 금토가 맞죠. 금토. 그러니까 네. 오늘 밤이 본방사수 여러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혹시 방송 오늘 어떤 장면 나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네. 혹시 뭐 해줄 얘기 있어요? 여기 좀 관전 포인트다. 혹은 뭐 요거 좀 신경 썼으니까 주목해서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얘기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갈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다. 이제까지 본격적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는요. 근데 이제까지도 지금까지는 숨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보기가 너무 이제부터 본격적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말 대박이다. 재미난 진짜. 대박이야. 네, 그림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이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예전에 제가 비디오스타 녹화를 하면은 녹화를 한 2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이야. 그럼 오프닝이 2시간이야. 막 이랬었는데 기억나죠? 근데 네, 기억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정말 정말 너무너무 놀랄 만큼 제가 이렇게 보통 작품 하다가 아무리 어떤 네. 뭐 반전이나 어떤 그런 것들 네. 일어나도 크게 놀라지 않는 그렇죠. 편인데 그렇죠. 왜냐면 우리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네, 대본 네. 본 경험이 예. 저도 처음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 순간에서 놀랐고 배우가 놀랐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큰 반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독님이 예. 철두철미하게 막 신경 썼어요. 네, 신경 쓰셨고 그리고 저의 연기? 순정. 순정. 예, 예. 오늘부터. 그래요? 네. 그거 순정이라고 그렇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정으로, 예, 순정으로 믿어줍시다. 네. 순정. 배우들끼리 만나면, 배우들은 네. 최고의 악인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배우들끼리는. 배우들끼리는. 본인 각자 연기를 하니까. 네, 네. 예. 배우들끼리는 아마도. 금라이 역할을 맡은 네. 황정음 씨와 배우들은 네. 네네네 그리고 제가 맡은 뭐 양진모 역할도 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유비 씨가 맡은 한모네 그래요 그렇게 셋이 제일 나쁘지 않나 황정음 씨는 본인이 그럼 최고 악역이라고 배우들이 얘기하면 그 인정해요 황정음 씨 예, 즐겁게 인정. 네, 굉장히 밝은 친구고. 그럼 황정음 씨는 네. 걸그룹 슈가라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황정음 씨하고 같이 했죠. 걸그룹 출신이라서. 예. 굉장히 신나게 웃으면서 맞아 내가 제일 나빠 뭐 이런 거. 귀엽게. 평소 얘기하죠.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황정음 씨가. 근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는 황정음 씨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눈빛 연기 강해가지고. 굉장한 연기를 펼치고 있죠. 네네. 네. 브라운 아이즈의 사랑투를 듣고 올 텐데요. 예, 추천해주신 이유, 이거 윤종훈 씨 추천곡이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제 신청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사랑투. 네. 처음 사랑을 해보고 네. 이 노래를 약 1년간 들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득 예, 이 시기였거든요. 또 가을이었구나. 약간 네네 10월 네. 11월 이 시기였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가을 바람 불면은 네, 네. 이 노래도 생각나고 네. 그때 자기 그 감성도 생각이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걸 한번 좀 네. 봐야 되겠네. 이 노래 나온 지가 몇 네. 년도예요? 예 사랑투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아 20년 아, 가까이 그렇게 됐... 오래됐어요. 네. 노래 듣고 여러분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배우 윤종훈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호선님 외 많은 분들이 오늘부터 실연의 탈출 봐야겠네요. 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듣다가 네. 집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채널 돌리다 오 이렇게 어 저게 저거구나 이렇게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오늘부터 또 본방사수 하시겠다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앞서서 스토리가 많이 전개됐지만 여러분 오늘부터가 본격적인 스토리 네. 전개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양미라님 지금까지도 충분히 재밌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예,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더 여러분. 재밌어집니다. 예, 네. 김현지님, 윤종훈 배우님이 나왔는데 7인의 탈출 본방사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금토일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금토의 드라마에서 일요일에는 예, SBS 예능 런닝맨에서 아, 네. 녹화 때 분위기 어땠어요? 엄기준 씨, 이준 씨하고 같이 촬영하셨더라고요. 네네. 녹화 때 어땠습니까? 좀 아니, 너무 좋았죠. 네. 뭐 거기 뭐 하하영, 재석 선배님, 네. 석진 선배님, 뭐 지효 누나 또 네. 있고 뭐 소민 씨도 있고 세찬 씨도 있고 네. 너무 좋았는데 이제 다만 걱정이었던 건 아 네. 저도 그렇고 네. 기준이 형도 그렇고 준이도 그렇고 이렇게 네.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아니어서 그리고 또 까부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니어서 아니고.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조금 네. 아 아니 이준 씨는 이제 보이그룹 원래 엠블랙 출신이기도 네, 네. 하고 라디오도 SBS 라디오 오랫동안 맞아요, 같이 맞아요. 또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능에 네.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네. 이준 씨는 예능의 1인자예요. 사실 나중에 편집한 걸 보면 오. 아니 이준이 이렇게 활약을 했어? 이럴 수 있어요. 거기 이제 특화된 친구입니다. 예, 연기도 잘하지만. 준이가 런닝맨 열몇 번을 초반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거봐. 아니 안 한 예능이 없어요. 이준 씨는 아마 라디오 스타도 열몇 번 나갔을 거예요. 안 한 예능이 없어요. 왜냐면 엠블랙 시절부터.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세 분이 조금 걱정을 하면서 런닝맨 녹화를 했는데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분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장 활약을 한 것 같아요? 소연 누나 말씀을 듣다 보니 준이가 아마 그럼 제일 그래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뭐 그래요? 여기저기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가장 병풍이었던 사람 누굽니까? 전 것 같습니다. 아 이유는요? 왜요? 기준이 형은 뭔가 좀 역할을 좀 했어요? 아 이거 스포여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본인이 좀 병풍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어려운 게 네. 역시나 이제 예능이 어려운 게 이 촬영은 이제 드라마를 찍고 네. 카메라를 돌리다 컷하면 이제 다 아웃이잖아요. 그렇죠. 다 카메라가 다 이제 꺼지잖아요. 네, 근데 모든 호흡이 다 떨어지죠. 네. 네. 근데 예능은 이게 카메라가 계속 이게 돌아가요. 꺼진 건지 안 꺼진 건지 안 꺼 지금 안 이게 꺼진 찍고 있는 건지 안 맞아요. 찍고 있는 건지 몰라서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텐션을 네. 좀 올렸다가 오, 근데 지금 찍고 있는 건가 다들 쉬고 있는 건가? 예, 그 선상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요즘 예능은 카메라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커트가 없더라고요. 네. 어딘가는 카메라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래도 아 이제 컷하고 좀 쉬었다가 뭐,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더 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런 호흡 조절이 좀 힘드시군요. 네네. 예, 맞아요. 이해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 라디오 생방송처럼 여러분 이렇게 막 텐션 높였다가 우리가 음악 나갈 때나 광고 나갈 때는 또 딱 꺼지고 이런 맞아요, 맞아요. 호흡이 편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라디오 나오세요. 네. 혼자 나오니까 병풍일 것도 없잖아요. 예, 네. 너무 좋지 뭐. 아, 예. 좋아요. 항상 영광입니다. 아, 네. 오늘 러브게임의 배우 윤종훈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플레이리스트를 저희가 좀 공개 부탁드렸는데요. 미리
윤종훈 배우에게 주제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달라 추천을 받았는데요. 네.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셨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드라마 7인의 탈출에서 여러분 연예기획사 대표 양진모 역할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기획사 대표잖아요. 네. 만약 윤종훈이 아이돌을 제작한다면 실제 리얼 연예기획사 대표라면 네. 아니 어떤 스타일의 어떤 아이돌을 제작하고 싶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 제가 이제 아이돌 네.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미리 여쭤봤는데 남녀 그룹 한 팀씩 뽑아주셨습니다. 한 팀씩. 자 실제 내가 연예기획사 대표라면 예, 어떤 스타일의 아이돌을 캐스팅할 것이냐. 윤종훈의 추천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 곡입니다. 부석순 네, 파이팅 해야지를 골라 오셨고요. 아 이런 팀을 제작하겠다 상상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이것이 굉장히 삶의 활력소를 좀 주는 느낌이에요. 당연하죠. 네. 이 노래 들으면 힘 나잖아요. 힘나요? 예, 그럼요. 굉장히 힘이 나고 아침을 번뜩하게 네. 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네. 신나는 곡이죠. 네. 저도 에너지 받을 때 이 받으려고 할 때 이 곡 듣거든요. 어떻게 촬영장에서는 음악을 좀 들어요? 아이돌 음악을 아니면 요즘 음악을 좀 들어요? 배우분들마다 좀 다른 것 네. 같은데 저는 거의 대본만 보는 스타일이에요. 아, 음악 듣지 않고 네. 아, 사람마다 좀 다르죠. 네. 그럼 운동할 때는 어때요? 음악 들어요? 운동할 때는 어떤 뭐 다큐멘터리나 네. 이런 거 그냥 틀어놓고 아 영상을 봐요. 네, 네. 막 보진 않는데 소리만 듣고 이렇게 좀 틀어놓고 이 곡 들으면서 한번 운동해 보세요. 아 이거 너무 예 네, 너무 좋겠죠.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막 힘들다 싶을 때 이런 곡 들으면 맞아, 진짜 힘이 나다. 운동할 맞아. 때 특히 힘이 맞아. 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걸그룹도 하나 뽑아 주셨는데 아이들의 케인카를 뽑아 주셨습니다. 아이들 맞습니다. 예 요 네. 팀을 뽑으신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그룹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퀸카 이 노래가 이제 뭐 여성 예. 그냥 이제 자존감 높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예. 이 노래 들을 때 남자들도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 아, 그래요. 더라고요. 아, 힘이, 그러니까 어쨌든 예. 네, 이성만 바꿔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 주는 곡이지 않나. 제가 이제 아이돌 전문가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세븐틴도 그렇고 이 이제 전소연 씨 있는 이 아이들도 그렇고 자체 제작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 작업, 맞아요. 작사, 작곡, 맞아요. 뭐 그리고 춤 모든 것들 자체 다 제작하는 아이돌을 마친 그 수많은 아이돌 중에 두 팀을 딱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이 틀리지 않았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진짜. 만약에 실제로 멋져. 이렇게 자체 제작도를 제작했다면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멋져요. 대박이에요. 예. 만약에 본인이 10대로 돌아가서 연습생, 요즘에는 연습생 과정을 거치잖아요. 연기도 가르치고 춤, 노래 맞아요. 다 하잖아요. 만약 간다면 어떤 포지션을 하고 싶습니까? 뭐 예를 들면 보컬, 랩, 뭐 센터 뭐 이런 여러 있잖아요. 예. 저는 아니면 팀 내 리더, 아니면 팀의 막내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약간 리더 아니면 막내가 난 것 같아요. 아 중간보다는 네. 아 이유는요? 왜요? 제가 일단 형들을 좋아하고요. 그럼 막내야죠 그러면. 네, 그렇거나 네. 아니면 차라리 탁 이끌어가는 네. 리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중간보다는 네. 사실 이제 엄기준 씨 같은 형이 리더로 있고 막내로 하면은 정말 종훈 씨는 좋죠. 사랑받는 멤버였을 것 같아요. 막내 더 어울립니다. 네. 자 파이팅 해야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뭐 촬영장에서도 황정음 씨 그때 인터뷰 보니까 뭐 많이 파이팅 외쳐주고 많이 좀 끌어주신다고 윤종훈 씨가 제가요? 현장에 많이 지칠 예. 때. 아 정음 씨가 또 너무 과찬해 주셔가지고 좀 뭐 뭔들 바를 몰랐는데 그래서 네 열심히 항상 잘하고 싶고 네. 네, 잘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렇습니다. 촬영장에서 또 누군가는 파이팅을 또 외쳐줘야 되니까요. 예. 자, 두 번째 테마는요 힘들고 지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 위로가 되어준 노래 종훈 씨의 추천곡을 꼭 받아보고 싶었어요. 네. 이 곡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 곡은 SBS 드라마 리턴의 OST입니다. 예, 장재인 어게인을 선택하셨어요. 예, 이 노래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어준 아, 이 곡이 아, 그 드라마라서 그런가? 그렇죠. 이 2018년에 네, 17년도부터 찍어서 아마 네. 18년도 1월에 방영한 시작했죠. 네. 리턴. 네, 네, 네. 이걸로 그때 상도 받고
연말에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이 드라마로 처음 상도 네. 받아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감독님과 모든 제작진들 모든 배우님들이 약간 예. 긍정적인 정말 작품 하나만 보는 광기애 같은 어떤 느낌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예. 예, 만들었던 그 기억과 예. 그리고 이제 이 장재인님의 음색과 그리고 이 음악의 흐름이 예. 마치 차가운 도시 안에 이렇게 스탠드 조명 하나 이렇게 네. 딱 켜고 뭔가 도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네. 그러면서 힐링을 좀 받아요. 그리고 가사도 좋고. 네. 그리고 또 리턴이란 작품이 윤종훈 씨한테는 또 첫 수상의 기쁨을 안겨준 작품이라 물론 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내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는 작품일 것 같아서 네, 인정받은 첫 작품?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때 상 받을 때 그 느낌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까? 막 수상 소감하고 막 그럼요, 선배님들 얼굴 네, 막 네, 앞에 네, 보이고 네. 예.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한 5년 정도 흘렀는데 뭐가 가장 성장했고 뭐가 가장 좀 바뀌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10대, 20대, 30대, 지금 이제 40대가 제가 왔는데 네. 과연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근데 정신이나 네. 어떤 그 마음가짐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세월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달라진 게 제 눈엔 네. 보이는데 그래? 네, 그때보다 좀 늙었어요. 그때보다 조금 늙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늙는데 네. 마음은 네, 똑같아요. 10대, 10대랑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냐면 네. 그때 제가 러브게임 왔을 때만 해도 팬클럽 수가 1,300만 명 뭐 이런데 지금은 3,000에 가깝던데 그러니까 일단 팬클럽 수가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런 거 달라졌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이번 연말에 상을 받아서 수상 소감을 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훨씬 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네. 상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 기대감이 없으시구나. 연말에 사실 또 시상식이 펼쳐지긴 할 텐데요. 예. 그래서 아마 연기도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뭐 이런 다른 점들을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윤종훈 씨. 네. 제가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푸는 방법 좀 알려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 하면 사실 여러분은 그냥 완성된 작품을 보시니까 그냥 재미로 또 보시지만 이제 작업을 하는 분들은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데 이번에 하면서 좀 어떤 거에 힐링을 좀 받고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는지. 예전에는 이제 뭐 권투도 하고 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격투기 이런 것도 하고 뭐 서예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말 모든 걸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와서 정말 그냥 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요. 네, 그냥 있습니다. 그냥 누워요. 정말. 이번에 7일에 탈출하면서는 뭐 복싱이나 이런 거 서예는 안 하고 못했고요. 정말 모든 걸 다 쏟고 집에 와서 이렇게 뭐랄까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생각으로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마루랑 같이. 네, 마루 산책은 뭐 꼬박꼬박. 그런 데서 또 힐링. 그럼요, 또 힘들었던 것도 그죠. 마루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마루와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제 혼자 이런 걸 많이 해요. 이렇게 혼자 노는 거겠죠. 그게 결국 이제 뭐 예를 들어 마루 산책 나갔을 때 날씨가 너무 덥거나 이러면. 마루가 좀 걷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저를 이렇게 계속 봐요. 네. 그렇게 이렇게 좀 뭐랄까 한 발 한 발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자 제가 스스로 마루가 돼서 형 이거 아닌데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마루가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 이거 아니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래서 그래? 알았어 들어가자. 그래서 죽을 뻔했네. 이거 누가 보면 여러분 혹시 윤종훈 씨 만났는데 윤종훈 씨가 혼잣말하고 있거든 마루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 갑자기 아니 멀쩡하게 생긴 배우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마루랑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마루 같은 거 마루 안 돼. 그건 아니야? 하면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안해 막 이러고 너무 무서워. 아유 너무 무서워요. 아니 웬일이야. 네. 세상에. 아니 이거 혼잣말 아니 연극이야 뭐야 독백하듯이 그러니까 맞아요. 1인 2역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 그럼 본인 목소리 톤과 마루톤은 좀 다르게 해줍니까? 네 마루톤은 약간 진짜 알았어 진짜 약간 막 이런 느낌이고요.
네. 나중에 영상 찍어서 한번. 아, 야 이거 너무 진짜 최고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윤종훈 씨 만나서 혼잣말하고 있거든 영상 촬영해서 좀 올려주세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1인 2역. 예, 여기서도 연기 연습을 하시네. 아 너무 재밌네요. 뭐 이런 사실은 여러분 반려견과 반려묘는 최고의 힐링 포인트예요. 예. 자 계속해서 지난번에 종훈 씨가 팬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로 다행이다를 럽겜에서 추천해 주셨어요. 불러주고 싶은 노래를.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2년 만에 이제 나오셨으니까 팬들이 불러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팬들에게 듣고 싶은 노래를 여쭤봤습니다. 자 우리 팬들 발음이 많이 듣고 계시겠죠 지금. 예. 자 잘 들어주세요. 윤종훈 씨. 는 이 노래가 듣고 싶답니다. 여유가 없었던 날들 마음도 작아진 난 괜찮아 잘 될 거야 흐르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네.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저만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네. 팬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하는데 네.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면서 좀 같이 서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동지로서 네. 네. 같이 잘 살아가고 싶은 거죠. 뭐 우리 애가 미래를 모르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네. 잘 될 거야라고 믿고 가는 사람과 맞아. 불안하게 가는 사람은 맞아요. 인생이 다르죠. 예, 네. 그래서 잘 될 거라 믿으면서 가는 사람들은 네. 훨씬 마음에 희망과 기쁨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발음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회원 수가 진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이 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본인은 내가 연기를 잘해서 아니면 내가 작품을 많이 해서 아니면 뭐 내가 예능 출연을 해서 뭐 이유가 네. 있을 거잖아요. 아니, 그 꾸준히 조금씩 이제 제가 계속 쉬지 않고 활동을 하니까 예. 조금씩 이제 늘었었는데요. 네. 근데 펜트하우스 네. 하윤철 역할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늘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별똥별 네. 아, 별똥별 너무 좋았어요. 그건 약간 별똥별의 강유성 역할은 네. 사실 뭐랄까요 약간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아, 그러니까 매력적이죠. 또 없는 네. 인물이니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정말 이타적이고 네. 네. 자기 배우를 위해서 진짜 희생할 수 있고 뭐 네. 이런 그런 매니저는 네. 정말 또 만들어냅니다. 네. 그 캐릭터를. 아니 병약섹시로 사실 큰 사랑 받으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됐는데 이번 7인의 탈출에서는 어떤 수식어를 좀 얻고 싶어요? 병약 섹시 굉장히 타이틀이 강했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스순? 스순? 네. 네. 쓰레기 순정. 그렇구나. 아까부터 네. 순정은 제가 계속 굉장히 쓰레기지만 순정. 네네. 왜냐면 쓰레기와 순정은 여러분 단어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인데 그게 윤정훈 씨랑 어울려요. 아, 왜냐면 윤정훈 씨가 사실 굉장히 선한 얼굴을 사실 저는 나중에 로코 같은 걸 해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쓰레기 연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정이란 단어를 여기에 써도 될까요? 했는데 앞서서 문자에 이 빌어먹을 순정 정말 많은 분들이 윤종훈이니까 소화하는 순정 문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스순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스순. 쓰레기 순정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스순이 펼쳐진다고 하니까 쓰레기 순정의 역할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쓰레기 양진모는 예 쓰레기 뭐 순정 네, 나쁜 네. 아이지만 그래도 순정 하나만큼 네 뭐 요거 순정으로 표현합니다. 아니 이한나님의 많은 분들이 종훈님 팬미팅 좀 해주세요. 보이죠 이 문자. 아. 많은 분들이 팬미팅을 원하시는데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요 정도 틈이면 없는 거예요. 네. 이 정도 3초 정도이면 없는 거고. 아 그러면 질문 바꿀게요. 뭐 하고 싶어요? 만약에 팬미팅이 내년이나 잡힌다면 뭐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 아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밥을 사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또 밥을 먹으면 정말 일이 또 너무 커져. 그리고 솔직히 밥을 이 밥맛이 네. 나겠어요. 왜냐면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는데 이게 사실 먹어도 아까 그 작가님하고 미팅한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음식 먹는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윤종훈 씨와의 시간 때문에. 아 그럼 여러분 올려주세요. 팬미팅을 한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은지 아.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지금 발음이
이런 거 하고 싶으신데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발음이 정말 팬들이 너무 센스 있어서 여러분 짧게 짧게 읽어드릴게요. 원하는 게 많았습니다. 박승진님 서해를 아까 하셨다고 이야기하셔서 팬들에게 덕담을 붓글씨로 써주세요. 이거 한 10장 쓰실 수 있겠어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 덜덜덜 떨겠죠. 근데 뭐 덜덜덜 떨어도 우리도 추억이니까. 그리고 성진모님 다도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축약해서 다도. 네. 이것도 아이디어 주셨고 0452님 아까 라디오에서 들려준 것처럼 마루를 데리고 와서 대화하는 거 보여주세요. 마루와 함께 패밀리. 마루. 저 이거 추천입니다. 네. 마루가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네. 든든한 힘이 되도록. 그럼 마루 정말 얌전하고. 영상 촬영도 네. 하고 음악도 같이 듣고 네. 이런 거 좋을 것 같고요. 마루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뭐 어차피 혼자 하실 거 아니야. 마루야 어때? 형 좋아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8867님이 팬들 일렬로 서 있고 참참참 참참참 가면서 쭉쭉쭉 뭐 이런 것도 원해 주셨고요. 조선주님이 토크 콘서트가 좋아요 라는 글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한 표 이분께 선물 좋네요. 드립니다. 네. 미리 포스트잇에 질문을 받으세요. 그럼 네. 우리 팬들이 궁금한 걸 미리 적어요. 종훈 씨가 뽑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크 콘서트 맞아. 뭐 이것도 아이디어 같이. 좋을 것 네. 같고요. 박상희님 인생 내 컷 같이 찍기. 인생 내 컷. 서해보다 이게 더 나은가요? 어때요? 네컷 찍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이런 거. 좋죠, 좋죠. 그러면 네. 마음에 드는 네. 두 분을 더 뽑아주세요. 제가 토크 콘서트 이분 뽑았으니까 두 분 더 뽑아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윤종훈 씨 마음에 오늘 네. 딱 이렇게. 오늘 딱 온 건 마루와 대화. 마루와 대화. 마루와 함께. 0452님 네. 선물 가고요. 인생 네컷. 인생 네컷. 아, 그러니까 서해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서해는 게 거의 여러분 포기해 주시고. 아, 나는 박순진님 아이디어 좋았는데 선물 이분께 선물 가고요. 아니, 진짜 너무 자신이 없어. 아,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니 또 그 본인 느낌이 딱 와야 되니까 인생 네컷까지는 예, 모두 다 선물이 갑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 네. 윤종훈 씨의 추천곡이에요. 양희은 선생님의 꽃병입니다. 네.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우리 배우 윤종훈 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옛날인데 한 8-9년 된 작품입니다. 네. 꽃병. 예, 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생방송 저랑 같이 했는데. 너무 워낙 소연 누나가 잘해주시고 또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영광이죠. 아유. 재밌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생방으로 이렇게 팬분들과 또 그렇죠.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소통. 게 소통. 네. 네. 팬들도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네.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팬미팅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작품이 우선이라 작품이 네. 이제 또 완성돼서 시즌2가 나오면 그 뒤에 또 네. 종훈 씨하고 개인적으로 또 따로 팬미팅이나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러브게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세요. 네. 아유 불러만 네.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마도 내년 가을이 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여러분 아마도 약간 연중행사 느낌. 네. 약간 네, 가을에 한번 와주시고요. 종훈 씨 네. 우리 팬분들한테 끝인사 네. 앞으로의 계획 알려주세요. 네. 친해 탈출이 오늘 이제 또 방송을 시작해요. 네. 저번 주에 아시안 게임으로 결방했는데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결방 없이 쭉 아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재밌어지고 더 흥미진진한 어떤 이야기로 다가올 테니까요.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고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발음이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발음이 고마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하루 꽃을 보아도 나의 마음 에러.